줄을 교체하셨는데요. 어떠세요? 이제는 줄을 우리가 좋은 음정, 음을 맞추기 위해서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튜닝한다, 그래서 뭐 튜너기를 사용해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기 편한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튜너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이 튜너기가 없는 경우 또는 아니면 집에 이렇게 건반이 있으신 경우는 건반을 이용해서 또 저희가 튜닝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바이올린. 원래 그래서 이렇게 튜닝이 잘돼 있는 상태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바이올린이 흔들려서 또는 어떤 날씨, 뭐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겨울에는 추워서 탱탱해지면서 음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로 네, 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제가 한번 줄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줄을 내려갑니다. 네, 다 내렸어요. 그랬더니 줄이 네, 새로운 네, 바이올린 소리가 나네요. 자, 이 줄을 이제는 우리가, 원래 우리의 방법. 원래 줄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바이올린 줄은, 자, 미, 라, 레, 솔이라고 해서 1번 줄에 미, 그 다음 라, 레, 솔이라고 해서 네 개의 소리를 저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 튜너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튜너기는요, 어떻게 하냐면, 바이올린의 진동, 그러니까 소리가 났을 때의 진동을 파악해서 이 음이 맞는지, 아니면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켜시고, 그 다음, 여러 가지 팩이 있겠지만, 저는 솔줄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솔줄에 한번 팩을 꽂아보겠습니다. 팩을 꽂아볼게요. 자, 일단 줄을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어디이냐면 두 번째 줄부터 하고 있거든요. 보통 오케스트라에서나 바이올린 줄을 맞출 때는 라 줄, 두 번째 줄 먼저, 라를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줄, 라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라를 했더니, 여기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G샵이라고 나와요. 라는 A인데 아직 G샵까지밖에 못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 라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2번 줄에 해당하는 팩을 돌려주는데요. 쭉쭉쭉쭉쭉 여기 이쪽 팩, 이 팩을 A가 될 때까지 올려줍니다. 살살 조금씩 안쪽으로 밀어넣듯이. 그래서 어떤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음이 올라갑니다. 자, 튕기면서 아직도 G샵, 자, A가 나오긴 했지만, 네, 줄이 내려가네요. 조금 더 세게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네, 올려주는데, A가 나올 때까지. 네, A가 나왔어요. A가 나왔지만, 아직 음이 가운데 방향까지 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살짝 올려서, 자, 파란색, 원래 바탕은 파란색이었는데 좋은 음정이 나오니까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로 한번 정확하게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는 우리가 이 음들을 대충 대략적으로 음을 튕겨서 맞춘 다음에, 그렇다고 튕겨서 하는 게다 맞진 않을 수 있어요. 이 울림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려서 어느 정도 얼추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줄 먼저 라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의미죠? 레를 찾아야 돼요. 3번 줄. 3번 줄의 레인데 지금은 막 이상한 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줍니다. C, 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조금 더 올려줘야겠죠? 네, 올리고 있어요. 자, D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낮다고 나옵니다. 자, 초록불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살살 어느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D. 자, 초록불이 나올 때까지. 지금은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볼게요. 초록색 살짝 나오게. 네, 지금 어느 정도 초록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D에
레줄이 어느 정도 그 선에 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 솔줄인데요. 원래 제가 라줄, 레줄, 솔줄로 가는데 지금은 솔줄에 있기 때문에 얘를 자, 바꿔서 이렇게 미줄로 갖고 가볼게요. 미줄로 갖고 가서 솔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줄을 찾아보면 자, 지금은 미라고 나오거든요. 미라고 나오는데 그럼 한참을 더 올려줘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올려주고 자, 잘 안 보입니다. 자, 봅시다. 자, F까지 나왔네요. F까지 나오면 좀 더 올려줘서 솔줄. 네, G 나왔지만 아직 낮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솔줄, 솔줄. 네, 초록색이 지금 조금 솔줄, 녹색. 네, 얘가 나왔고요. 솔줄에서 여러분이 찾아서 녹색깔로 될 때까지 찾아봅니다. 네, 조금씩 조금씩. 네, 그 다음에 자, 네. 초록색 나왔고요. 초록색 나온 다음에는 다시 미줄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옮겨서 네, 이렇게 가볼게요. 미줄. 미줄 많이 내려갔네요. 미줄 좀 올려볼게요. 미줄은 특히 얇기 때문에 조금씩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조금씩 돌려줍니다. 자, 얘가 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미끄러지지 않게 올리면서 올려주고요. 네. 살살살살. 자, 아직 D샵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조금 더 미줄로. 네, 미줄까지 가긴 했는데 아직 조금 낮다 그래요. 근데 미줄은 이 팩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조이개가 있어요. 이 미줄에 조이개가 있는 이유는 얇기 때문에 이 팩으로만 하면 팩은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조금 더 큰 원을 그리기 때문에 음이 쑥쑥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음 맞추기가 어려워서 미줄 같은 경우는 조이개, 조그만하게 원을 그릴 수 있게 조금씩 조금씩 돌릴 수 있게 하는 게 조이개이기 때문에 근데 미줄에는 보통은 조이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근처까지는 이 팩을 돌려서 하고 그 다음에 근처 갔을 때에는 이 조이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높낮이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사는 것 중에 어떤 악기들은 조이개가 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솔줄, 레줄, 라줄, 미줄 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조이개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좀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미줄, 네, 조금 더 올려볼게요.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자, 미줄. 해서 조이개를 좀더 올려볼게요. 네. 네, 그래서 미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냥 이렇게 튕겨서 하면 어느 정도는 맞춰졌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악기를 직접 들어서 직접 활로 연주하면서 이 음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